10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일단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많은 물질들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그 어떤 그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혁명적인 사상. 그 당시에 인류들은 유일신 사상 개념이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다신교 또는 범신교 이러거든요. 다신교 범신교 이게 뭡니까 다신교는 뭐예요? 그 소원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신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의 신 또는 뭐 사랑의 신도 있잖아요. 뭐 주피터가 탁 화살을 쏴면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신적인 사상도 다 신이 있어요. 1월달 신, 2월달 신, 뭐 3월 신, 월요일 신, 화요일 신. 월요일 신은 무슨 신인가요? 달신이잖아, 달. 화요일 신은 불의 신이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상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뭐 중국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신은 부처님이 아니고요. 관운상입니다, 관운. 그 삼국지 나오는 관운 있잖아요. 개를 섬기는데, 왜냐하면 그 관우가 그 출세나 공직에서 진급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의 신도 따로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 관우장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이 따로 있죠. 이게 다신교거든요. 이게 범신교는 더 많아가지고 온 천지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이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전부 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주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때요? 사람인 고로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들의 동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그 신관이 바람이 불고 있었냐 그러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능력의 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신, 광야의 신, 전쟁의 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보면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광야 신을 하나 갖고 와서 그러냐 막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능하신 신, 능력이 출중하신 신. 그런데 이 전쟁의 신이고 광야의 신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으신 그 신인 반면에 바알 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에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바알 신이 그렇게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차피 농경의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내려앉아서 정착해서 농업인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게 여호와의 신은 점점 전쟁의 신은 점점 농경의 신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기에는 너희들 들어가면 100% 바알을 더 숭배할 것이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할 때 바알 신에게 마음을 주는 줘요. 이번에 바알 신이요 비 좀 잘 내리게 해주시고 과일이 달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야 역시 이 바알 신의 효과가 있구나. 그럴까봐 모세가 10절 15절에 쓴 거예요. 너에게 주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줄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이제는 전혀 다른 성읍을 살 것인데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 어떤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하거든요.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더라. 10절부터 15절까지는 네, 모세가 생각하기에 애네 들어가면은 거의 100% 바알실을 숭배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뭡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요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두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영광만큼은 어느 누구에게 가면 안 된다.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자신만이 그 영광을 받을 존재이지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무엇이냐 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건가의 싸움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의 싸움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내가 취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영광을 나에게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의 일평생의 싸움이 기독교인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가장 기쁠 때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기쁘냐? 그게 바로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들이 내 몸에서 드러날 때, 그때가 가장 즐겁느냐? 그게 가장 즐겁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읽을 때가 가장 즐거우냐? 아니면 내 소원이 성취될 때 가장 즐겁냐? 여러분, 이 싸움이 기독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뭐 보편적인 한국 교인들은 이런 거 관계 있나요? 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린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통 내 영광을 내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기쁠 때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완수될 때가 제일 기쁠 때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또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인간을 더 뛰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아무리 엄청난 위대한 자연일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이랄지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태양일지라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자연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맨 서에 위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이 세상 만물인데 하나님 만들어준 이 서열을 뒤져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인간보다 하등한 것들을 인간 위에 딱 갖다 놔요. 그래서 걔한테 우리의 생사화복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싫어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고, 두 번째, 너희들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피조물이 너희들보다 열등한 피조물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투하신다. 그래서 질투하신다.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투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원을 벌어. 100만원을 봅니다. 그러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200만원을 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모습, 나는 100만원 벌고 옆 사람이 200만원 번다. 이게 더 행복하냐? 응? 이게 더 행복하냐?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나는 70만원 벌어요. 근데 옆 사람은 50만원 벌어요. 두 번째, 어느 게 더 행복하? 1번이 행복하니까 2번이 행복하니까. 우리는 2번이 행복해요. 내가 비록 못 먹어도, 내가 비록 못 벌어도 내 옆사람이 더 불행하면 더 나아요. 내가 먹을만 하는데 주변 사람이 다 잘나면은 못 참게 된 거예요. 이게 질투의 힘입니다. 질투의 힘은요, 내가 굶어도 질투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굶어도.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차라리 배짝 말라 죽을지언정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자기 목숨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하는 게 질투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아주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내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은 내가 아주 끝장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앞다투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말사에서 시험입니다. 말사의 시험.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16절인데요. 출애굽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호렙산 근처 르비듬 산에서 말실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지금 모세가 설교하기 전 약 39년 전에 일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열받게 했죠.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을 말사의 사건이라 그러고 그것을 여호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참 재밌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무슨 피해를 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줬죠? 우리는 지금까지 숨쉬게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어떠한 해로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죠.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재밌게 골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칼로 푹푹 찔러요. 이것을 지금 16절에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격동케 하지 말라. 그럼 봐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그것도 누구를? 만유의 하나님을 가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칼로 푹푹 찌르면서 하나님을 가해했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억울하면 하나님, 나 억울한데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칼로 찔러댄 것은 한 푼도 고려하지 않아요. 1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16절이 뭐랍니까? 마사의 시험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걸 기억하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왜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따복따복 잡아먹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식 자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면 이 뻔뻔한 놈아 너가 그러고도 숨을 쉬고 살 놈이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뻔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이 말이에요. 나 좀 그만 시험해라. 부모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얘가 막 징징이고 징징이고 그냥 야 너 나 좀 너를 때리지 않게 해다오. 나 좀 아빠 좀 화나게 하지 않게 해다오.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도 아빠 엄마를 막 찔러대는 거야 찔러대.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철듭니까? 이제 그 아빠의 나이가 돼봐야 철이 드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화가 나셨겠구나. 그때야 돌아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말이죠.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 예, 아주 잘나셨어요. 오늘 생일 아주 뭘 해줬다고 바빠 죽겠는데 또 생일 파티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디 좋은 식당에 가서 예, 우리가 밥을 먹자니 그랬어요. 식당이 아, 힘듭니다. 3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도 생일에서 무슨 선물 사달라 그러죠. 아주 뭐 그 3월 달이죠. 좀 있으면 5월 어린이날 또 생일 선물 사. 5월 어린이날 때는 도대체 너희가 부모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뻔뻔하게 구하냐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알았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가 바빠요. 그래서 야 이번 주 말고 좀 한가할 때 하자. 이제 그렇게 엄마가 말했네 밤에 잠자기 전에. 그랬더니 벽을 보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줄줄줄속으로 아마 자기는 큰 상처를 받았겠죠. 큰 상처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같이 오늘 아빠가 같이 해주게 했더니 알았어. 이제 그러는데 속으로 도대체 너가 뭘 했길래 이렇게 뻔뻔하냐 싶어요. 맨날 밥도 먹고 맨날 해주는데. 그것 좀 안 했다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벽에 누워가지고 훌쩍훌쩍 앉아서 무슨 여러분 그 마음 이제 그 우리 아들이 그런 마음을 어때요? 오랫동안 같이 가겠죠. 내 생일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나를 면박을 줬는지 그렇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상처 받았다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상처를 그렇게 줬으면서 하나님의 상처를 줬던 것을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만 딱 기억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걸 기억해요.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걸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 나가지 않니? 교회 나가서 어떤 목사님께 상처받았고 어떤 장로님께 상처받았고 권사님들이 뒤에서 나를 숙덕숙덕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자그만치요. 자그만치 설문조사에 가면 프로테지를 따지니까 자그만치 약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우리나라에.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고 프로테지 따지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이건 프로테지로 1000만 명 정도를 교인이라고 감안했을 때, 10% 정도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명 가난한 성도다.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거든. 예, 그러한 사람들이 100만 명 가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이릅니다. 물론요 한국 교회는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안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예, 그건 지나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뭡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라. 내가 죄 지었을 때만
그때만이라도 유언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가슴 향해 찔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무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냐. 두 가지를 보고 되는 것이. 그럼 여호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말씀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아빠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로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여기를 보면 왠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꼭 행위구원 같아요. 행위구원. 너가 이 복음을 지키면, 너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구원 같잖아요. 근데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주기 전에, 이 율법 말씀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줬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시켰고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율법을 왜 주시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셨고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집안에 싸움과 이혼의 대부분은 뭡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질 당시는 재밌죠. 근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불화와 싸움과 폭행과 이혼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질 때는 순간이지만 그 죄 때문에 일평생 고통당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덕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가 플러스가 되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 이미 자족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드려서 하나님이 보충받으실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드리고 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덜 받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그러느냐? 율법을 지켜 살아야 너희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아빠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아들을 앉혀놓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내한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 벌어줬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당신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러면 벌써 어때요? 그렇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아왔지. 참 나를 살아왔지. 이런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게 하는 권세다, 권세. 권세다, 진짜.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들한테,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떠신가? 그러면 감옥에 간 사람들 그래요. 오히려 편합니다. 편해요. 왜? 죄 짓고 살 때는 밖에 살면요. 언제, 어느 때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잠시 검문가 없이 있겠습니까? 그래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차 타고 가다가 시도 위반했는데 탁 와 오세요. 그런데 나는 이미 뭡니까? 현행 그 뭐예요? 그 추적한 당하는 사람이에요.
현상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신호 위반했다고 나를 부를 때 그때 기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신호 위반만 했는데 그냥 다 잡혀가네.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죄를 지면 누군가에 쫓겨요. 꿈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짓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의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후손에게 전수해야 되거든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하면서 아들에게 후손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하잖아. 아빠 이거 왜 하죠? 왜 그러죠? 자꾸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묻기를. 그렇게 묻기를 해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뭡니까? 언제 이 아이가 묻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묻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냐? 너희가 그 법도를 지키고 있으란 말이에요. 법도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들을 앉으려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아빠 이걸 왜 하죠?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도를 지키고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이유를 물어요. 그 이유를. 그럴 때 너희가 이 이유를 설명해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어른이 그 신앙의 법도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지키시냐? 그렇게 물을 때 너희는 대답을 해줘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 무엇을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가 그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원래 종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자녀들에게는 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23절이에요. 우리 열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알려줄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두 가지를 꼭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라. 전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길동아 봐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을 받고 있냐. 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시고 있었다?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살아라. 이 두 가지 구원하심과 지금까지 인도하심 이 두 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가르쳐야 될 사항입니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했지냐. 25절도 왠지 뭡니까?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거다 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먼저 뭐부터 보라고 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은 은총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은총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때 그것이 너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칙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과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